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탄생 비화. 하워드 슐츠는 아주 특별한 커피점을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 계획서를 손에 들고 투자할 사람들을 찾아다녔으나 누구도 그를 믿고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남이 217번이 진행되고 218번째 사람과 만났던 인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 탄생합니다. 하워드 실제 성공법은 무엇일까요? 한 번이 아닌 매일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자신의 비전을 믿고 실패했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 바리스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직원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규칙들을 매일 실천했고 그 결과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스타벅스의 탄생. 스타벅스는 3인의 동업자 고든 보컬, 제럴드 볼드윈, 지부 시글 고든이 1971년 미국 시애틀의 파이커 플레이스 어시장에서 커피 원두 로스팅을 하면서 티와 기타 향신료 등을 판매하는 작은 상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피커드호의 1등 항해사 커피매니아 스타벅에서 스타벅스를 생각해냈습니다. 16세기 노르웨이의 목판에 등장하는 사이렌이라는 인어의 이미지를 심벌로 선택해 초기 커피 무역상들의 항해 전통과 열정 그리고 로맨스를 연상시키고자 했습니다. 당시 스타벅스는 오늘날과 같은 일반 소매 고객 중심으로 커피를 판매하는 사업이 아닌 최고급 원두를 직접 로스팅해 유통하는 회사였습니다. 1987년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인수하면서 커피와 공간을 함께 파는 사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3만여 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시애틀이란 도시 유명 재래 어시장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의 스타벅스 1호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고무적입니다. 대한민국 입성 스타벅스 스토리. 스타벅스는 1999년 서울시 서대문구에 2대점을 오픈하며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국내 커피 시장에 그야말로 혁명을 가져왔고 청담점이 1005점입니다. 커피 문화는 물론 소비 트렌드까지 바꿔놨으며 거울마다 자리 잡은 커피 프랜차이즈의 원조가 스타벅스입니다. 커피 생두의 종류. 커피에 사용되는 원두는 크게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인 아라비카와 콩고가 원산지인 로부스타, 라이베리아가 원산지인 리베리카 등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 아라비카는 11세기부터 재배된 품종으로 다른 원두에 비해 맛이 부드럽고 향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좀 더 고가로 취급되며 전 세계 원두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원래 미국인들도 주로 아라비카 커피를 마셨지만 로부스타가 발견된 이후 커피 제조업자들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아라비카에 조금씩 로부스타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로부스타의 비율은 계속 높아졌고 결국 1960년대 들어서 대부분이 로부스타 커피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벅스의 설립자들은 맛있는 커피 맛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라비카 원두를 취급하는 스타벅스를 시애틀에 설립했습니다.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를 통해 예전에 맛보았던 아라비카 커피의 풍미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인수해 에스프레소를 비롯한 커피 음료를 매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스타벅스는 커피와 함께 커피 문화를 파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사람들이 가볍게 마시던 커피를 하나의 문화로 만들었고 이를 대중화시켰습니다. 생두의 로스팅. 로스팅은 커피나무에서 수확한 생두에 열을 가해 볶는 과정으로 커피 특유의 맛과 향을 생성하는 공정입니다. 생두는 아무 맛이 없는 딱딱한 씨앗에 불과하지만 로스팅 단계를 거치면서 음용 가능한 커피로 변하게 됩니다. 생두를 로스팅한 것을 원두라 하며 로스팅 시간이 길어질수록 원두 색상이 진해지고 크기는 팽창하며 기름을 향해서 신향으로 거쳐 탄향으로 향이 짙어집니다. 스타벅스는 처음 설립된 시기부터 로스팅 공장을 운영하면서 로스팅에 신경 써왔으며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이탈리아 사람들과는 달리 우유나 시럽 등 여러가지를 섞어 먹는 미국인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다크 로스팅 원두를 사용해 왔습니다. 스타벅스의 로스팅 전문가들은 새로운 입맛의 고객들에게 다양한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100여 개의 원두의 품질과 맛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취향의 고객을 위해 라이트 로스팅을 한 원두인 블론드 로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블론드 로스트는 평소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가 쓰다고 생각했던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스타벅스의 로스팅 전문가들은 원산지별 온도가 가진 고품질의 풍미를 끌어내기 위해 40년 이상 이어온 자체 기술로 로스팅 단계에 따라 블론드 로스팅, 미디엄 로스팅, 다크 로스팅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두의 품종과 원산지, 로스팅 정도, 가공법을 달리하는 블렌딩 과정을 통해 현재 60종 이상의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로스팅 이후 포장, 개봉 전까지 원두의 신선도를 고품질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원두에 진공 특허 기술을 이용한 플레이버 락으로 포장해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스타벅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는 단연 아메리카노입니다. 아메리카노는 고온, 고압력에서 추출한 에스프레소 원액에 정수를 가미해 아라비카 원두 본연의 깊고 진한 풍미를 맛볼 수 있는 음료로 지난 2007년부터 연속 판매 1위 음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중력이 아닌 압력을 사용해 커피를 빠르게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커피의 양은 드립커피 추출에 들어가는 양의 약 3분의 2 정도이며 에스프레소 기기의 고온 고압으로 빠르게 추출하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출된 에스프레소에 정수된 물을 혼합하면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드립식 추출커피에 비해 음료 맨 위에 얇은 거품막인 크레마가 생성되며 깊고 진한 풍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로고의 비하인드 스토리. 스타벅스는 1971년 커피를 사랑하는 3명의 사업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 사업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꿈이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통해 표현되길 바랬는데, 이를 위해 테리 헤클러라는 디자이너를 고용했습니다. 처음에 오리지널 스케치는 전설 속의 전용호는 두 개의 꼬리를 가진 인어 사이렌이 모티브였습니다. 세 명의 사업가는 자신들의 커피가 굉장한 매력을 갖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길 원했고, 그 바람을 마성의 목소리를 가진 사이렌의 모습으로 표현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5세기 나뭇 하나에 새겨진 인어의 모습을 본떡을 했던 스케치는 가슴이 너무 드러나 있었습니다. 딜리버리를 위한 트럭과 거리에 걸어놓기에는 지나치게 노출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디자인 에이전시인 헤클러 어소시에이츠는 그녀에게 긴 머리를 선물하고 머리카락으로 노출된 상반신을 가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 단체들을 통해 계속해서 노출에 대한 항의를 받고 점점 더 풍성해진 머리카락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1992년에는 그녀의 상반신이 거의 대부분 가려지게 되었죠. 약 20년 동안 조금씩 변화해온 이너의 모습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어디든 있는 스타벅스의 이너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후 20년 동안 사용된 로고는 2011년 또 한 번 변화를 맞게 됩니다. 2011년 스타벅스는 새로운 로고를 위한 스타벅스 내에 자신만의 크리에이티브 팀을 결성하게 됩니다. 브랜드 에이전시인 리핑코토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로고 개발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됩니다. 스타벅스 로고는 스케치를 펜툴로 자동으로 지출하는 오토 트레이스를 통해 개발되었는데, 그 때문에 스트로크가 다소 딱딱하고 거친 느낌이 있었습니다. 리핑코토와 함께한 스타벅스는 더 정교하고 부드러운 라인을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칠 순 없었습니다. 1971년 시애틀에서 시작된 스타벅스는 이제 50여 국가 1600개가 훌쩍 넘는 커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녹색과 인어를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스타벅스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와 리핑코트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과 인어를 제외한 모든 걸 과감히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스타벅스 로고가 된 것입니다. 단순한 이미지로 표현되는 로고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 하는 커다란 개념 속에서 탄생합니다. 모두를 대표하는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게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는 로고는 그 가치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브랜드를 찾는 많은 사람들과 계속 소통해 나가간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